유교 현판 이야기. 오늘부터는 선비들의 자기 정화와 수양, 그리고 여유와 풍류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던 누정 현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조선 중종 때 문신 농암 이연보 선생이 부모 봉양을 극진히 하기 위해 지었던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 있는 애일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일당은 농암 이연보 선생이 1512년 46세 때 분강기석 김억바위 위에 지었으며 그 뒤 1536년 67세 때 94세의 부친과 92세의 숙부 그리고 82세의 외숙부 김집 등을 중심으로 애일당 구로회를 만들고 효성을 실천했던 곳입니다. 1548년에 중창가 조선 후기에 개축하였으나 1975년 안동댐 건설로 원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다가 2005년에 농암 유적지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도산면 가송리로 이전하였습니다. 농암 선생은 32세 때 문과에 급제한 뒤 1542년 76세까지 약 44년간 사대를 섬기면서 벼슬에 종사하였습니다. 특히 농암의 삶에 있어 특기할 점은 효성의 실천이었습니다. 어버이 봉양을 위해 7~8차례나 외직의 지방관을 자청하였고 애일당을 지어 아우들과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워서 어버이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1519년 53세 때 안동 부사 시절 부내의 남녀 기천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화산 양로연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중의 70세 이상의 노인을 초대하여 애일당 구로회를 만들어 경로사상을 실천하였습니다. 뒤에 보이는 애일당에서 애일의 의미는 논어 2인편에 공자는 부모의 나이는 알지 않으면 안 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고 한 데서 인용하였으며 그 주석의 주자는 부모의 나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끼는 정성을 그만두지 못한다고 한 데서 그 뜻을 취했습니다. 애일당 편액은 한마디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희구지정을 말한 것으로 어버이를 대하는 효자의 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농암 선생에게 있어서 그 효는 바로 자신의 삶의 일관된 지향이었고 가문의 대대로 지켜져 내려와야 할 규범이었으며 애일당은 그 효를 실천했던 삶의 산실이었습니다. 농암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평생 사업을 평가하여 내려준 효절의 시호야말로 농암 선생의 일생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효성이 희박해져가는 오늘에 애일당에 올라 그 편액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유교 현판 이야기 한국국학진흥원의 권진호입니다.